여러분, 오늘 제가 입에 착착 감기 올라오는 비냉 양념장이랑 아삭 새콤한 무절임한 맹그러가 날 더울 때 달라뺄락하는 입맛을 1위 5위라 하고 불러가 한번 끄집고 와 먹었습니다. 먼저 비냉의 영혼의 단짝 소울메이트 절임 무를 맹그러줍니다. 무를 새끼손가락 한마디에 반 정도 되는 두께 약 150g을 썰어서 준비한 다음 1mm 정도 두께로 최대한 얇고로 썬그러줍니다. 썬그러준 놈을 볼에다 담고 엿다가 물 273컵을 빠주고 양념을 해줍니다. 맛소금 3분의 1스푼, 5g, 양조식초 4스푼, 32g, 설탕 2스푼, 20g, 고춧가루 3분의 1스푼, 약 2, 3g 정도를 넣어줍니다. 유슈가 빈초산 이딴 거 없이 요래만 해줘도 완벽한 냉면 무절임을 맛보시게 드립니다. 이제 양념장 제조. 먼저 믹서기 통에다가 양파 3분의 1개 70g, 대파 흰 대부분으로 20g, 초록 부분 넣으면 쓴맛이 올라올 수가 있으니 대부분을 사용합니다. 간마늘 반스푼 10g, 사과잼 크기 1스푼 40g을 넣어줍니다. 냉면 양념에 사과, 배, 파인애플 등 과일을 많이 넣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철철마다 다른 사과맛 사과잼으로 균일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비탕 육수가 있으면 150cc를 넣어줍니다. 없다고 실망 마세요. 없어도 방법은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비탕 대신 물 150cc를 부어준 다음 소고기 다시다 3분의 1스푼 약 3g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믹서기에 열심히 갈아가 요래요래 입자가 안 보이게 맹그러줍니다. 입자가 없어야 면에 비비가 물 때 한층 깰꼼합니다. 이제 볼에다가 곱디 고운 고춧가루 제일 고운 걸로 120g 약 17스푼을 넣어줍니다. 이건 무조건 고운 고춧가루를 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양념에서 커다란 고춧가루 건더기가 씹힐 텐데 그러면 완전히 별로입니다. 고운 거 없다고요? 그러면 고마쓰리 믹서기에 요래요래 갈아가 고화직으로 맹그러주시면 됩니다. 고춧가루를 넣은 다음 진간장 5스푼 40g, 국간장 5스푼 40g, 설탕 6스푼 60g, 물엿 3스푼 45g, 맛소금 10분의 1스푼 1g, 미원 10분의 1스푼 1g, 고춧가루 3꼬집, 연겨자 반스푼 약 9g을 넣은 다음 믹서기로 곱게 갈아놓은 양념들을 전부 들이부어줍니다. 그리고 통깨 1스푼 3-4g을 넣고 잘 젓어줍니다. 매콤한 걸 좋아해가 매운 양념 원하시면 청양고춧가루와 일반 고춧가루 반반 쓰시면 되고 입안이 떨어지 나갈 것 같이 매운맛을 원하시면 청양고춧가루만 쓰시면 됩니다. 이제 양념장을 요런 꽃무늬의 앤틱한 밀폐용기에 담아가 양념이 앤틱구해죽으로 냉장고에서 24시간 숙성을 시켜줍니다. 이 양념은 고춧가루 베이스라도 숙성을 안 시키면 텁텁하게 맛대가리 없으니까 꼭 숙성을 시켜줍니다. 아까 담가놨던 무절임도 잊지 마시고 밀폐용기에 넣어가 냉장고에 24시간 숙성을 시켜줍니다. 하루가 지난 뒤 뚝가리를 개봉하면 양념장은 붉은 게 제대로 숙성이 돼가 향이 끝내 죽이고 무절임은 그냥 쭈서 무도 맛있게 시원 새콤하게 잘 절여질 겁니다. 이제 냉면사리 1인분은 끼리 쓸 때 뭉치지 않게 적당히 뜯어준 다음 팔팔 끓는 물에 설명서에 나온 시간만큼 끼리 줍니다. 그러고 찬물에 담가가 빡빡 비벼주면서 3, 4차례를 씻어가 면에 탱글탱글함을 촥촥 올려준 다음 물기를 한번 꽉 짜줍니다. 그릇에 면을 살포시 얹혀준 다음 양념장 한 스푼을 득하게 올려주고 처리놓은 무도 한 젓까지 푹 퍼가 올려줍니다. 단백질이 빠질 수가 없으니 계란 하나 삶아가 반으로 농갈라가 올려준 다음 집에 요런 동치미 육수가 있으시면 7-8스푼 60g 정도를 넣어줍니다. 동치미 육수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맛깔나게 담가뒀던 절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국물을 7-8스푼 60g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양념장이 꾸덕한 베이스라 이걸 넣어주셔야 잘 비빌 수 있을 뿐 아니라 양념장 맹글 때 새콤한 맛을 넣어비면 양념장이 빨리 익어비가 그때는 뺐으니까 지금 새콤한 맛을 좀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빠한 통깨를 적당히 올린 다음 참기름 한 방울 똑 떨가주면 완성입니다. 기호에 따라 오이를 썬그러가 올려주셔도 되고 양념갈비 꾸부가 같이 무주면 아주 그냥 굿굿굿입니다. 맛집 양념장 비법을 살짝이 개량을 해가 집에서도 초초초 간단하게 맹글 수 있겠지만 어디 가도 절대 꿀릴 일 없는 끼깔난 비빔냉면 맹글어 먹기 맛깔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달리 보이시대.